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바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그 안에 산 것입니다. 바로 축복은 순종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에덴에서 쫓겨나지 않았고 우리가 그 에덴에서 지금 살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불순종했습니다. 노아와 그 여덟 가족 외에는 다 불순종으로 대홍수 심판으로 다 죽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살아날 시간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바로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그 순종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바로 예배당이 크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번제를 드렸더니 바로 하나님께 기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일천번제란 천번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고 바로 천마리의 짐승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다. 그런 말씀입니다. 천마리의 제사. 그런 뜻입니다. 천마리의 제사. 그렇게 천마리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하나님께 기쁜 예배를 드렸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진실로 그 하나님의 온전한 뜻 안에 우리가 살 길이 있습니다. 배반하고 누가 살았습니까? 다 죽었습니다. 배반하고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진실로 하나님의 이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그 축복의 역사. 어떻게 하면 우리가 축복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한자가 되어서 합당하게 생활할 수가 있을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구하는 자. 날마다 영접하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실로 진실로 온전할 수 있고, 진실로 모든 일에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루라도 문제 없는 날이 있습니까? 날마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승리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승리하는 길을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늘 망하는 길, 늘 멸망하는 길로 걸어가면서 무슨 승리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반드시 승리하는 법, 하나님의 공의를 배워야 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지니라.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바로 무엇을 줬고 우리는 무엇을 원합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보다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 모든 것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을 구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해야 됩니다. 바로 솔로몬이 지금 태어났더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할 것입니다. 십자가를 구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게 영원히 살기를 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지기 전에 그때 일이기 때문에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릅니다. 그래서 지혜를 구했습니다. 지혜를 구한 것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올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복을 주신 이유입니다. 그래요. 진실로 진실로 그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행했다. 주 앞에서 행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하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불순종하는데 하나님께서 기쁘시겠습니까? 늘 혼자 멋대로 행하고 기쁘시겠습니까? 사울왕은 멋대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불순종했고 버림받은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그 승리하는 길을 알아야 됩니다. 바로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 은혜는 구하여 옵니다. 반드시 반드시 구하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곳으로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이 복을 받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제는 진실로 진실로 온전한 길을 따라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며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바로 그 지혜를 구했습니다. 지혜. 온전한 믿음, 온전한 순종을 구하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다 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걸 다하는 복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 순종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러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지혜도 있고 순종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솔로몬은 이를 구한 것입니다. 왕 노릇할 지혜를 주시옵소서. 어떻게 내가 재판을 하겠습니까? 그게 걱정인 것입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아버지 다윗처럼 어떻게 그렇게 내가 왕 노릇할 수 있겠습니까? 그 세상 걱정으로 지혜를 구한 것입니다. 왕 노릇할 수 있는 그 지혜를 구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바로 하나님께서 칭찬을 하셨지만은 진실로 하나님의 기쁨이요 보람이요 자랑은 되지 못했습니다. 진실로 온전한 그 순종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순종의 왕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함으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하는 복을 반드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걱정이었기 때문에 이 세상 거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거룩한 신부요.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그래야 우리는 밤낮으로 일하며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는 일편단심 이 마음밖에 없습니다. 이 마음이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 은혜 받아 가지고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옥에 갈 믿음이 무슨 믿음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100점 아니면 다 0점인 것입니다. 그걸 아십시오. 믿음의 결국은 구원함을 받음이니라. 믿음의 결국 우리가 지옥이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장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먹는 믿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손잡고 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손을 잡아야지 천국에 가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손을 잡아야지 승리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의 왕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게 왕이요. 우리의 창조주요. 보이지 않는 천국을 만드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진실로 진실로 전심전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여야지 그래서 믿음이 선물로 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하나님께 사랑받습니다. 그래서 사랑한 자들은 계명을 지키느니라. 계명을 지킵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복이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열왕기상 11장 3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왕은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마음이 변한 것입니다. 왜 그럽니까? 그냥 세상 지혜를 구한 것입니다.
왕 노릇할 지혜만 구했기 때문에 왕 노릇은 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결혼하라고 했습니까? 이방인과 결혼하면 그때 망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이방인과는 혼인하지 말아라. 그런데 바로 이 솔로몬은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명이라 약 1000명입니다. 1000명. 약 아내가 1000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며, 다윗의 마음, 늘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께 늘 기도하며, 그리하여 늘 승리했던 다윗,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나이 들어서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어찌 우리가 우상을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바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것이 믿음입니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흠이 없고 순전하게 원하십니다. 그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반드시 그 소원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원합니다.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 도수를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금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금옷을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진노하십니다. 그 온전한 다윗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일천번제를 드려서 한때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렸던 솔로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니라. 반드시 진노합니다. 우상을 섬기면 반드시 진노합니다.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승리하는 법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부모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가정이 온전합니까? 그 자녀가 잘 됩니까? 그 가정에 행복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서로 화합하는 가정. 그러려면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께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요. 하나님은 절대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왕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십니다. 무릎을 꿇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데, 생로병사를 주관하시고 각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이 말씀을 외면하겠습니까?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하나님의 법을 떠나면 다 우상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안에 놓여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해서 심판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순종 외에는 절대로 구원이 없습니다.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래서 바로 솔로몬은 왕을 빼앗기고 그렇게 나라가 분열됐습니다. 온 나라가 엉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수르는, 그러하여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해서 지금 흔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남왕국
유다도 바벨론에 또 페르시아의 종살이로 70년 동안 그렇게 숱한 고난을 겪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절대로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해서는 살 길이 없고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는 살 길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속속들이 다 아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아신다.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모든 걸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날마다 완전하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야 됩니다. 승리자, 승리의 왕이 우리 안에 오셔야지 이 모든 패역한 것을 이길 수 있고 그래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수 있는 유일한 한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길.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우리가 이제는 불순종의 길에서 떠나서 패역한 길에서 떠나서 우리가 이제는 진실로 사는 길, 승리의 길로 가야 됩니다. 늘 실패하는 길에 있으면서 어떻게 승리가 되겠습니까? 반드시 우리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4절의 말씀입니다.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누가 지었습니까? 솔로몬이 이 말씀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지켰습니까?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그런데 솔로몬은 부자 되기에 애썼고 솔로몬은 그저 세상만 호한 것입니다. 왕노릇은 잘했습니다. 우리가 회사 일은 잘합니다. 우리가 세상 일은 잘합니다. 사업은 잘합니다. 그러나 순도 100%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지 않으므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이 말씀은 그저 행하라, 지켜라. 2000번 이상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은 반드시 반드시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선한 일을 한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바로 선한 일을 하기 위함입니다. 선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선한 일이.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는 착한 일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고, 또 구제하며, 모든 사람을 살려내는 것, 이것이 바로 선한 일 아니겠습니까? 선한 일이 돈 많이 버는 것입니까? 선한 일이 그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입니까? 선한 일이 그저 병 고침만 있습니까?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기 전에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것,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때, 우리의 세상 기도를 들어주실 때 반드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반드시 구해야지 이 모든 것을 다 하는 복이 옵니다. 구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정직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말씀을 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 뭐가 정직이 있고 뭐가 진리가 있겠습니까?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보라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녕히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 말씀을 지은 솔로몬이 그렇게 행했습니까? 반대로 행했습니다. 반대로 불순종으로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진노를 산 것입니다. 진노. 하나님은 진노하신 분입니다. 불순종한 자는 다 대홍수 심판으로 노아 여덟 가족 외에는 다 심판돼 죽었습니다.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반드시 하나님은 그저 사랑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 안에서 우리가 그저 살수 있다. 어떻게 살수 있겠습니까?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만난다는 것은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납니다. 다시 태어난 자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뭐를 할고 그 꿈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뭐를 할고
그 선한 일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애쓰고, 걱정하고, 날마다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거듭남의 흔적이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흔적입니다. 구약때는 하나님을 본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연기로, 벼락으로, 번개로 이렇게 오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가까이 할수 있었지만은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수 있는 세상입니다. 지금 바로 십자가의 시대 아닙니까? 십자가의 시대. 2000년 전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모두 다그 예수님의 얼굴을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 돼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은 그 뜻이 감춰져 있습니다. 감춰져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야지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이단이 됩니다. 이단.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진실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면 됩니다. 믿음은 단지 그것뿐입니다. 그러면 진실로 우리가 온전한 곳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인 살과 피를 진실로 기념할 수 있는 자들은 회개된 자들이요, 거듭난 자들이요, 이미 거룩한 예배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떡과 포도주만 축내고 있고, 아직도 우리는 세상의 구경꾼, 방관자, 믿음이 없는 자, 이방인입니다. 이걸 아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날마다 어찌할꼬, 어찌할꼬.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나는 다 됐고, 나는 괜찮고, 나는 구원도 받았고, 이렇게 정신없는 소리 하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까?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까? 날마다 그렇게 두드리고 찾고 구합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합니까?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하루 예수 그리스도를 2시간 이상 그렇게 부릅니까?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우리 안에 뭐가 온전한 것이 있습니까? 뭐가 온전한 것이 있습니까? 솔로몬도 이렇게 하나님께 버림받았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샀는데, 솔로몬 때문에 바로 이스라엘이 망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혼자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살길이요 승리의 비결입니다. 기도 없는 믿음은 헛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감당합니다. 진짜 믿음이 있는 자들, 진짜 거룩한 신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나라 안에 있는 사람들, 진실로 새 하늘과 새 땅이 된 사람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새 포도주를 마셔서 새 부대가 된 사람들, 그들은 등잔에 기름이 있습니다. 등잔에 기름, 선한 일을 할 능력이 있어서 날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삽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하고, 예수 그리스도 함께 살기 위해서 날마다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고 예를 쓰며 그렇게 사는 자들, 그들이 바로 하늘나라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으면 어찌 살겠습니까? 오시옵소서. 날마다 온전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살수 있는 믿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날마다 날마다 그렇게 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지금도 함께 동행하십니다. 지금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함께 이 나라를 살리는 것, 오직 하나님의 백성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온 인류를 살려내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거듭난 자들의 책임은 반드시 아버지의 그 소원, 인류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저들을 구원해라.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소망이며 사명 아니겠습니까?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것이 꿈이 되고, 이것이 바로 목적이 된 사람들.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요. 그 사람은 진정으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날마다 승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도 날마다 그렇게 승리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화평한 자, 그리하여 온전한 복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날마다 날마다 승리하는 길에 우뚝 서서 걸어갈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날마다 그렇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승리의 왕, 순종의 왕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게 온 열방으로
온 축복으로 나아가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복합니다.